and gentlemen.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 픽. 네, KBS 라디오를 들으실 수 있는 콩 앱이 좀 새로워졌습니다. 채팅 메시지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글자 크기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셔서 글자 크기 변경하시면 콩 채팅에도 적용이 되니까요. 크게 보실 수 있고요. 또 다시 듣기 재생이 잘 안 된다는 그런 것도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많이 콩으로도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장소민님, 3617번님, 김태현님 콩으로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죠. 화요일, 목요일 이 두 분이 지켜주고 계십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앞서 말씀드렸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집회 얘기를 좀 해보고 싶네요. 아, 시간이 정말 오래 지났네요. 네. 30주년. 어제 이제 그 현장이 있었는데 수요일이어서 어떤 목소리들이 나왔는지 또 인권위 진정 이야기도 있던데 이건 또 무엇인지 조성실 전 대표께서 먼저 좀 정리를 좀 해 주시죠. 네. 1월 5일 수요 시위 30주년 기념 집회가 열렸는데요. 네.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1992년 1월 8일 현재 정의기억연대 당시에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이제 단체가 미야자와 기이치 총리 방안을 반대하면서 일본 대사관 앞에서 30여 명의 회원이 모여 첫 집회를 이었었고 네. 그로부터 지금까지 총 30주년 동안 1500회 이상의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유례 없는 초장기 평화 시위 집회인데요. 그렇죠. 일본의 대지진이 있어서 큰 이제 인재가 발생, 그러니까 인사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와 코로나 시기에 1년 4개월 정도 1인 시위를 했을 때를 제외하면 계속해서 대면 집회를 이어온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단체를 비롯한 피해자분들께서 이제 생존해 계신 피해자를 중심으로 요구하고 계신 것은 여전히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 그리고 법적 배상을 요청하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이번에 또 문제가 됐던 거는 계속해서 일본 대사관 앞에 자리를 네. 이제 이용해서 집회를 해왔는데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반대 집회가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곳에 계속해서 이제 알박기의 형태로 고정적으로 자리를 선점을 하면서 이제 그곳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집회를 진행을 했고 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좀 갈등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의 해체를 좀 주장하면서 또 극우 단체가 반대쪽에서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또 인권위의 진정을 긴급 구제 신청을 넣으면서 여기로 인한 뭐 여러 가지 뭐 희롱을 비롯한 뭐 또 여러 가지 또 명예훼손적인 어떤 발언들이 쏟아지고 예. 좀 폭력적인 상황들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경찰에 좀 요청을 하거나 이런 어떤 갈등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좀 풀어야 될 숙제들이 좀 있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 30년 동안 이렇게 평화 시위가 계속 이어졌다. 뭐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처음 운동하신 그 1세대 운동가 분들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많이 드셨을 것 같기도 네, 하고. 90살 가까이 되신. 이야,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이제 뭐 그 후에 몇 세대를 거쳐서 지금 이제 젊은 운동가들이 또 활동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얼마 전에 이용수 운동가께서도 네. 대통령도 좀 나서달라 이런 요구를 네. 했었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정부는 그러면 뭘 또 해야 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보라 의원께서 먼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이제 30년이라 됐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긴 시간을 가지고 목소리들을 내오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위안부 할머니의 여러 뭐 상징들이 다 계시지만 생존 예. 할머니 중에 이용수 할머니께서도 어제 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이 수요 집회를 한 이유는 오로지 일본의 사죄와 배상일 뿐 다른 목적은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의 어떤 동상이나 기록을 갱신해온 이런 수요 집회가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삶과 어떤 행복 국민적 관심을 끌게 되었다는 건 주저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영화화되기도 하고 국민들의 조명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이 정작 바라는 건 오로지 일본의 사죄와 배상이라고는 했는데 예. 실상은 좀 위안부 할머니들과의 진심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이런 수요 집회가 좀 악용이 되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기부한 성금이 다른 사람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쓰이거나 국가도 피해자 입장의 해결이 아닌 봉합을 위한 해결에 치중해서 진위가 왜곡되어 왔다는 점 이런 부분은 여전히 평가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집회도 보시면 저도 이제 기사에서 보니까 한국진보연대, 뭐 진보대학생, 예. 김재현 진보당 대선 후보 이런 분들이 집회에 참석을 하고 발언을 했던데 이런 단체들이 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았거나 이적 행위로 해산되었던 정당 소속의 후보인데 이런 부분들이 자발적 국민의 동참을 통한 어떤 진심의 전달이 왜곡될 수 있는 부분들의 요소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고요. 두 번째는 청와대도 이제 수요 집회 30년을 맞아서 네. 수요 시에 함께한 이들에게 정말 고생이 많았다 이렇게 전했는데 대통령 정당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 그러니까 민주당이죠. 민주당에서 네. 공천을 했던 윤미향 의원이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보조금과 후원금의 유용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께서도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양심 없다. 왜 위안부를 팔아먹냐. 이렇게 직접 고발을 하시기도 했는데 국민들의 주신 후원금이 위안부 할머니께 쓰이지 않고 활동가들만을 위해서 쓰였다. 그런 문제제기도 크게 있어 왔던 만큼 이런 문제가 진정 그 할머니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었던 것인지 네. 배보다 배꼽이 더 어떤 큰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제 국가의 노력. 그렇죠. 중요하죠. 위안부 할머니들께서는 어쨌든 불가역적이고 공식성이 있는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이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외교적 해법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네. 그래서 새 정부의 외교적 해법 의지 피해자 중심의 문제 해결 방안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실은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위안부 합의라고 하는 내용에 사죄와 배상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위안부 할머니 분들의 어떤 동의 과정이랄지 예.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박근혜 정부 내내 이 문제로 인한 갈등이 그렇죠. 많이 있었었고 결국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이 위안부 합의를 파기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 좀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파기 이후에 아무런 행보가 없다는 것. 네. 그러니까 파기를 했으면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외교적 입법을 어떻게 모색할 건지를 해야 될 텐데 실은 반일 감정을 오히려 더 조장을 하고 적대시 정책을 펴오면서 사실상 이용수 할머니께서 주장해온 어떤 그 국제사법재판소랄지 예. 아니면 그 유엔의 고문금지 협약으로 이 문제를 가져간다랄지 이런 어떤 행보도 이제 더 이상은 하고 있질 않거든요. 예. 아예 멈추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새 정부의 외교적 해법 의지를 어떻게 보이느냐가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교적 해법이 전제되어야만 결국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원하시는 그 정말 공식적이고 진심을 담은 사죄와 배상이라고 예. 하는 그런 단계의 또 어떤 결과들을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과연 다음 정부에서 또 어떻게 해결할지. 하여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남아있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네.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이제 유한부 생존 피해자분들께서 원하셨던 거는 이제 사법재판소로 가지고 가서 이것들이 국제법에 네. 의거해서 명확하게 범죄였고 이걸로 인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가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요구해 오셨었는데요. 네. 이제 현재 그 사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갈 수 없었던 여러 요인 중에 또 한 가지는 당사자 양국 그러니까 두 개국이 만약에 갈등을 빚어서 사법재판소를 네. 가져간다. 그러면 양국이 오겠다는 의지를 천명을 해야지만 사실은 이게 사안으로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고. 일본이 근데 안 가려고 네, 하는 오랜 거죠. 오랜 노력 통해 네. 그런 부분에서 그것들이 불가능하다라는 현실적 판단 하에서 또 유엔 국제기구의 산하기관 중에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양국의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한국의 당사국의 의지가 있으면 사실은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제 기관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생존 이용수 활동가님을 비롯한 좀 이제 여러분들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유엔 고문 방지 위원회에 대통령과 함께 참석하고 싶다라는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거고 예. 그래서 뭐 현재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후에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네요. 근데 다만 이제 역사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공이 다들 알고 계시지만 이
뭐 일본군 성노예제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위안부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네. 두 가지의 역사적인 사건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도록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자 외교적인 네. 어떤 그 어려움입니다. 네. 첫 번째는 1965년도에 청구권 합의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우리가 어느 정도 일본으로부터 이제 돈을 빌려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암묵적인 약속을 했던 부분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그전에는 사실 사회적인 차별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피해자들이 노출 그러니까 본인의 신원을 밝히거나 피해 사실을 고발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국제적인 문제 제기가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수요 집회 등을 중심으로 해서 소녀상도 만들고 활동을 해오다가 2015년 언급하셨던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제 위안부 합의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서 지금 불가역적인 해결을 원하 불가역적인 어떤 사과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정적인 실수나 사실 외교적인 어떤 과오를 범했던 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 이라는 문구가 사실은 이제 반영이 되면서 또 그 앞에 어떤 전제되는 것이 이 기관 그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서 네. 피해자 지원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문맥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제와 외교적인 활동을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게 이루어졌고 또 이게 피해자들과의 최종적인 어떤 조율의 작업이 없이 방송을 통해서 거의 이제 정말 완전 빅뉴스 이런 네. 식으로 좀 보도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외교적인 노력이 이제 뭐 정치적 평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서 다루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복잡해지고 좀 길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결론적인 거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와 상관없이 여전히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그렇죠. 이제 네, 남아계신 생존자분들도 이제 유명을 달리하실 계시고. 수밖에 없는 어떤 네.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에 명확한 기록을 남기고 또 피해자분들이 살아계신 분이라도 좀 정말 원한을 풀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명예를 회복하고 돌아가실 네. 수밖에 없도록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로 가자는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제안을 하고 차관과 미팅이 며칠 전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외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갖고 잠 못 이루는 밤이다 이렇게 또 SNS에 차관이 올려서 또 이제 이야기가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계속 필요한데 지난 그 언급하셨던 윤미향원과 관련된 네. 여러 가지 논란으로 인해서 이제 이 문제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돕는 그렇죠. 지원 단체의 어떤 네. 뭐 부수적이라고 어떤 분은 판단하실 수 있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핵심의 줄기는 여전히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네. 그 이외에 정치적인 쟁점이나 보조적인 어떤 별건의 문제들로 인해서 네. 이 본질 자체가 굉장히 왜곡되고 정치적으로 네. 마치 이용만 되어 왔던 문제처럼 취급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시 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한두 단체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렇죠. 사실은 피해자분들의 의지를 중심으로 해서 예. 그것을 지원하는 단체가 조력을 하고 나머지 국민 혹은 전 세계적인 어떤 관심과 정말 문제제기 속에서 이 문제가 진행되어 왔거든요. 네.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윤미향 의원 사건을 중심으로 한 논의로 이렇게 무슨 토네이도를 들어가는 것처럼 이 문제의 본질에 벗어난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것이 저는 현재 정치권과 정부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투트랙을 따로따로 그런 문제를 다뤄야 네. 된다. 지금 뭐 네. 그런 얘기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네. 대해서 본질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그렇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분들의 과연 명예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은 또 다른 해법으로 찾아봐야 네. 된다. 지금까지 해온 문제 방식 풀이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또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앞서 얘기해 주신 그 수요 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건 어떻게 해결할까요? 한마디씩만 이건 들어볼까요? 이건 정말 잘못한 행위죠. 그러니까 네. 각자가 어떤 의견에 대한 다른 의견이 뭐 반대 있을 수 있죠. 의견은 예.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집회 시의 여러 방향에 있어서 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그 현장에서 막 맞불 집회 뭐 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행위는 예. 좀 너무 과해요. 지금 피해자 할머니 얼굴을 마스크로 만들어 뭐 조롱하기도 하고 참가자들의 성희롱을 하기도 하고 스피커를 예. 크게 올리는 방식으로 집회를 방해한다. 전 이런 식의 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네. 저는 경찰 공격력이 더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는 어쨌든 이제 향후에 경찰 간을 고소하는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양쪽에서 신고가 들어오면은 둘 다 반절로 나눠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폭력적이거나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공격하는 그렇죠. 어떤 발언과 행위들이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이 있는 것이고 적극적인 해석을 통한 집행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 강조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로 이제 또 가보겠습니다.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에 관련된 건데 소득이 많아도 지금 입주할 수 있고 또 동층, 뭐 채광 방향 이런 걸 뭐 선택할 수 있는 지금 뭐 임대주택이 나왔다고 하는데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뭐 힘들고 어려운 현장 속에서 과연 어떤 내용일까 나는 또 해당이 될까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신보라 의원께서 관련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면 같이 고민해보죠. 네. 소득이 많아도 집이 없다면 최소 4년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네. LH가 내가 고른 집 입주자를 모집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름이 내가 고른 집입니까? 네.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대상이고요. 입주자 모집 기준은 공고일 기준 당연히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네. 소득이나 총자산 기준을 보지 않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청자는 동과 층 채권 방향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도 있게 되고요. 예. 다만 재계약 시점에도 소득 수준이 높으면 1회 정도만 재계약을 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총 4년간 거주할 수 4년간. 있다고 합니다. 네. 모집주택 물량은 207건인데 모두 60미터 제곱. 제곱미터. 특히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이 75.8%로 굉장히 몰려 있어요. 소형 아파트라는 거죠. 네. 네. 국민주택 기준이 85제곱미터. 네, 그거보다 맞습니다. 아래쪽이네요. 네. 네. 그래서 뭐 1인이나 2인 주택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월 임대료는 대부분 10에서 20만 원 선으로 저렴한 편이고 네. 울산 중구에 있는 아파트 월 임대료가 지금 36만 원 정도로 가장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36만 원이 임대주택. 가장 높은 것. 네. 청약 신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4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네. 3월 23일 당첨자를 발표를 합니다. 예. 당첨자는 4월 5일에서 7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6월 13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근데 보도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 뭐 몇 가지 또 주목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서울에 아직 물량이 뭐 거의 없는 것 같이 지금 보도가 네, 나오고 맞습니다. 있고. 평수 아까 얘기해 주신 게 조금 너무 작아서 가족들이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또 반기는 분들도 반면에 또 있는 것 같고요. 임대 말고 자가주택이 필요하다고 또 이거는 해결 안 해주냐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두 분께서는 어떻게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계시는지 뭔가 지금 문제를 부동산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는 한 노력인 거는 같은데요. 어찌 보시는지 조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죠. 네. LH 내가 고른 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현재 뭐 주택 물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점이라기보다는 네. 기존의 LH에서 이제 임대를 하려고 했지만 1년 이상 미임대 상태로 있었던 주택에 한해서 좀 진행을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별도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 어떤 건물을 올린다기보다 이미 공실로 남아 있거나 이제 뭐 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실은 비어 있는 주택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자고 하면은 어쨌든 비어 있는 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좀 네.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거를 뭐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게 효과가 있었을 때 이거를 향후에 정말로 전국적으로 뭐 만약에 네. 확대를 하는 정책이 될 것이냐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사업을 할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택 관련된 특별히 부동산 정책을 진행할 때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건 일정 부분 좀 도움이 됩니다만 많이들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계시죠. 네. 다만 이제 인구와 추세나 미분양 상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정말로 물량이 부족해서 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뭐 예를 들면은 정말로 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닌데 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를 그렇죠. 봤을 때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거리적인 문제라든지 평형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량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방식이 그것도 문제겠네요. 네, 효율적일 수 네. 있는가.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건바이건으로 과연 이 사업의 정책 목표가 무엇이고 대상자가 누구인데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이 효용성이 정말 있는 정책인가를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네.
그렇군요. 일단 공급을 할 때는 목표가 무엇인지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지 네. 잘못 공급을 했을 때 더 큰 문제가 후에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같이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심으라 의원께서? 네, 지금 이 내가 고른 집 이거는 진짜 공실 해소라고 하는 측면. 이것도 필요하죠. 네, 네. 그리고 또 지금 이 국민임대주택 신청하는 자격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예컨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만 자격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네. 그게 그 기준이라는 게 1인 가구는 185만 원이고요. 3인 가구도 436만 8천 원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한 저소득일 경우에만 네. 해당이 된다는 근데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공실 같은 경우는 그 소득 기준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 그 기준 소득을 간신히 넘겨서 자격 요건이 되지 않고 전세도 그런 비슷한 가격은 참 얻기 힘들게는 네. 힘든 분들에게는 어쩌면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될 수 있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 이게 공실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말하자면 교통 여건이 좀 대중교통 여건이 떨어진다거나 예. 집이 너무 소형평수여서 어떤 좀 2인 가정이나 3인 가정이 좀 가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거나 네. 하기 때문에 수요가 떨어졌기 때문에 네. 가격 메리트라고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기준 요건이 되지 않아서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빈틈에서 그렇죠. 벌어지는 부분을 잘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신청하시는 분들께서 유념하셔야 될 게 그래서 지금 아파트 공급 물량 중에 평형이나 그다음에 채광, 뭐 그다음에 층, 동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있는 물량 중에 그나마 뭐 남양일 경우, 좀 층이 조금 더 높은 경우가 더 선호가 될 수밖에 몰릴 없잖아요. 수 있겠다는. 그러면 경쟁률이 예. 굉장히 치열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네. 이게 실제 정말 4년을 뭐 거주하더라도 지금 어쨌든 1년 이상 남아있다는 건 신규 물량이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집에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일정 정도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일정이 3월 달이었죠? 예, 시간은 맞습니다. 좀 많이 남아있어서 챙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자, 뭐 끝으로 한 말씀씩 뭐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나 이거에 대해서 뭐 조언하실 말씀이 있다면 조 대표님께 한 말씀 더 듣죠. 아, 네. 참고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경우에 이제 세대원이 한 곳씩 이렇게 또 이렇게 당첨 순위에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한데 예. 사실상 여러 가구 그러니까 여러 인원이 살고 있는 가정은 평형이 너무 작아서 지원하시는 경우는 없긴 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좀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예. 가구별로 세대별로 이제 따로 지원하실 수 있다고 최종적으로는 한 군데 입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군요. 챙겨주시는 내용 정보를 또 알뜰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자, 뉴스픽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과 함께 내용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